저에게 러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수험 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박현우입니다. 일단 입시가 끝났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는 동시에 가정 안에서 관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러셀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업을 받고 러셀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상 깊은 선생님은 신용선 선생님입니다. 상당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시고 학생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 성격이라 외부로부터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졸거나 지각할 때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매주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공부량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도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 좋았습니다. 제가 공부량이 부족할 때면 다른 친구들을 보며 새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경 선생님께서는 제가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러셀 모의고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제 실력을 적절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 이후 총평을 적는 활동을 통해 제 약점과 보완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과제관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학기에는 내신에 올인해서 수능 공부는 6평 준비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 기간에는 내신 시험 기간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능 공부에 좀 더 집중했지만 그래도 1학기는 마지막 학생부 기록 기간인 만큼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조금씩 챙기기도 하고 내신 시험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수능에 확실히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부에 많이 의존한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재수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신 시험도 챙겼습니다. 먼저 국어를 공부할 때는 문법을 탄탄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문학에서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원의 언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서는 경제 입문 지문과 같이 제가 취약한 테마의 지문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의 명확한 뜻을 익혀 최대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학은 먼저 기백에서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방법을 볼 수 있도록 훈련했고 미적분은 기출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아 보편적인 문제들은 최소한의 시간 안에 빠르게 풀고 특이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저는 화학이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한번 모의고사를 망치고 나니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강을 통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탄탄히 한 뒤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를 접해봄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은 문제를 접했다고 느낄 때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자신감을 되찾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과목의 공부 시간을 늘리고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부에 지칠 때면 러셀 담임 선생님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떨릴 때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긴장을 좀 완화한 뒤 시작하고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전 시험의 결과가 다음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나간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수능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너무 초조해하며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지치지 않게 수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실히 노력하여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저에게 담임 선생님은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들 때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수험 생활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